가십시다. The Green Revolution. 잠깐만 얘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이걸 잠깐 확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A, B, C, B, C, A. 웬만하면 A는 아닌 거 아시죠? Green Revolution. 초록색 혁명. 초록혁명 of the 1960s, 1960년대 Green Revolution saw the development, 발전을 보았어요. 뭐가 발전했어요? Agricultural 단어 시험이에요. 옆에 있으니까 표시해. 농업 production, 농업 생산이 엄청 발전했다. 언제? 1960년 농업혁명입니다. 여기서 그린이라서 이상하셨죠? 농업이에요. 농업혁명이에요. 농업혁명은 saw, 보았다. 세계 agricultural. 자, 우리 농업 생산이 엄청 발달했어. Thanks to 뭐 덕분에? Financial backing 시험이에요. 오른쪽에 있네요. 재정적인 지원 덕분이에요. 어디서? International 세계적인 agency 기관에서 돈을 대줬거든. The initiative 시작입니다. 또는 착수. 여긴 뭐라고 써있어요? 계획. 똑같아요. Initial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계획은요, was primarily, 원래는 focus on ing, 어디에 집중했냐? modernize, 뭐 할까요? 현대화시키는 거였어요. 뭐를요? underdeveloped 시험입니다. 낙후된이죠? 낙후된 시험이에요. 밑에 없어요. 낙후된. underdeveloped, 좀 낙후된 agriculture, 농업을 현대화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of, 어디에 낙후된 농업인데요? poorest country, 가난한 나라들이요. 가난한 나라들의 농업이 너무 낙후돼서 그것을 modernize, 현대화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야. 게다가 나오면 안 되죠. A는 아니에요. agency의 자금은 이거 하는데 향해 있었어요. However, 근데 not all 전체의 consequence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었어. 자, 그리고 여기서 뭐 났어? 위에서 financial backing,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 그랬지. 그들의 계획은 낙후된 곳을 더 현대화시키는 거예요. 1번, 1번으로 가셔야죠. The agency, 그 회사의 자금은 funding을 대주는 거죠. was directed at, 뭐에 향해 있다? introducing, 자, 뭘 도입하는 거야? introduce, 도입하다야. mechanization, 뭐야? 기계, pesticide, 농, 약이죠. 살충제를 주고요. and hybrid seed, 시험입니다. 하이브리드 아까 있는 걸로 봤는데요.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잡종이에요. 왜 잡종이에요? 여러 가지 섞여 있다고요. 여러분, 차도 기름도 넣고 전기도 넣는 걸 무슨 차? 하이브리드 차라 그러지. 여러 개를 다 할 수 있는 잡종의 씨앗을 줬어요. 어디에? 이 나라. 이 나라가 어딘데? 위에 언급된 poorest countries. 얘네들이죠. 얘네들한테 좋습니다. In order to where? 뭐 하기 위하여? Increase, 높이기 위하여. 그들의 agricultural production, 농업 생산을 슉슉슉 높이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는 realized, 아, 아주 성공적으로 이 목표를 해냈고 led to some financial advantage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야. 바로 이어가죠. 하지만 모든 consequence가 뭐라고요? 결. 결과 단어 시음. 아, 없네요. 갑니다. S 빼요. consequence, 하지만 모든 결과, 이 green revolution, 이 농업혁명의 모든 consequence, 결과가 다 좋은 건 아니야. S까지 안 하고 E까지만입니다. In the country, 어떤 나라, where it was most effective, 가장 효율적인 나라에서는요, it has been criticized, 뭐 받았어? 비난받았어. 왜 이걸 하니까? environmental damage, 당연하죠. 야, 농약 뿌리잖아. 물론 농약을 뿌리면 벼농사는 잘 돼요. 하지만 환경에는 해로워. 환경을 파괴시켰다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widening the gap, 이랬더니 점점 갭 차이가 나. 누구 차이? rich and the poor, 부익 부, 빈익 빈. 그게 훨씬 더 높아졌단 얘기예요. 또 나쁜 얘기. In addition, 게다가 increased commercialization, 시험이야. 상업화. 좀 길어. 세 번만 써.
상업화가 점점 상업화되니까 result in rise 증가했어. 뭐가 증가했어?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 그래서 국제시장이 나타났고요. 국제무역이 늘었어요. Which 그런데 국제무역을 하니까 left 남겨뒀어. 작은 local 그 지역의 생산자들은 와 뭐가 안 되냐? 경쟁이 안 되죠. 쟤는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옥길동 뭐 이런 데 있어. 뭐 어디야 거기. 농사. 우리 지역에서만 이렇게 생산을 하고 지역에서 팔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런 국제무역을 하는 애들이랑 경쟁이 안 돼. 어디서? 큰 시장에서 경쟁에서 밀려났고요. 그들이 put out of business. 뜻 없지? 망하다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망했어요. 이런 부작용이 있었단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 하나 가고 게다가 또 나쁜 얘기를 넣었으니까 in addition이 딱 들어맞죠. 밑으로 가볼게요. cloud seeding 처음 들어봤으니까 설명해 줍니다. cloud seeding은 is weather modification technique, modification 시험입니다. 있어요. 체크하세요. 날씨를 바꾸는 테크닉이야. 그리고 이것은 PP 바로 나오네요. Designed,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Control, 통제할 거야. Either the amount, 양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유형을 통제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해. Precipitation 시험이에요. 강수. 강수량, 량도 붙여도 돼. 강수량의 양과 강수량의 유형. 강수량이면 눈이랑 비랑 다 되죠? 야! 클라우드 시딩이 뭐냐면 일부러 구름에다가 수분을 주는 거야. 여기 비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름에다가 시드를 뿌려. 여기 구름 좀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름을 없애고. 이런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조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씨를 통제하는 테크닉이에요. 이것은 강수량의 양을 조정하고 아니면 강수량의 유형을 존재합니다. 자,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올 수 없죠? Also, 게다가 이것은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상하죠? 1번이죠. This is attempt. 이것은 attempt. 시도했다. Through, 뭘 통해는? 작은 로켓을 사용했어요. That, 그 로켓 안에 pellet, 작은 알갱이라고 하거든요. Silver iodide, what? Dry ice, iodide 밑에 있어요? 옆에 있네요. 요드 화온. 요드 화온이 들어있대. 이걸, 아이오다인. 아이오다이드가 그거, 요드랑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건가? 모르겠네. 요드와 은과,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가 작게 들어있는 로켓을 사용해. However, 그러나. Although, 그런 거 같기도 하다. 비록 cloud seeding은 seem to have an effect on the size. 그래, 구름의 크기나 구름의 구조에는 effect. 그래,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긴 해. 이 로켓으로 뭘 쏘니까, 아, 얘네들을 뿌리니까 왠지 살짝 cloud, 우리 구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하지만 의구심은 남아있다. Question은 remain하고 있다. As to 시험이야.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한 의구심을 남아있습니다. Whether or not, 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It actually, 과연 이 기술이 실제로 강수량을 증가시키냐 아니냐,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감소시키느냐에 관한 의구심은, 여기선 의구심이죠. 의구심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게다가요, 아니면 왜냐하면이에요. 뭐가 어울려? 아직 의구심이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We can only estimate. 우리는 estimate.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어. 추정할 수 있어. 뭐를? 강수량의 양. That would have otherwise occurred. 뭐야? 이미 강수량이 뭐야? 내린 거야. Would have occurred. 이미 발생한 것만 우리가, 아, 오늘은 비가 7mm 왔어요. 그 미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 작은 요렇게 눈금이 달린 요거를 어떤 특정 장소에 놔요. 그리고 얼마나 쌓이느냐가 우리가, 아이고 강수량 7mm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우리는 그 강수량을 예측해요.
otherwise occurred 할 수 있는 거. 한마디로 in other words 다른 게 쉽게 말하면 discern 시험입니다. 분간하다. 있냐? 아, 분간하다. 파악하다. 좋아요. It's difficult. 어려워. 뭐가 어려워? 파악하기가 어려워. 얼마나 많은 강수량이 내릴지 이 클라우드 시딩을 통해서 얼마나 얘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Variability 때문에 시험이야. Variable 뭐죠? 다양하다는 거죠? 가변성이 뭐예요? 바로바로 금방방 바뀐다는 거야. 뭐가? 자연의 강수가 너무 가변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클라우드 시딩 때문에 더 많이 왔다, 적게 왔다, 분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하나 더 힘든 거, also 게다가 이 클라우드 시딩은요, controversial,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controversial, 논란이 있는 관행이에요. due to, 이 사실 때문에 대떠기 완문. precipitation, welcome by some,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환영받는 강수량도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For example, while 뭐 하는 동안 ski resort는 스키장이죠. 스키장에서는 might be pleased. 기쁘겠지. 내가 스키장 가니까 뭐가 있으면 prospect 시험이야. 전망, 예상. 아, snowfall, 눈이 더 많이 온다고 하면 스키장에선 즐겁겠죠. 하지만 그 동네에 있는 commuter, 통근하는 사람, 왔다 갔다 차로 다니는 사람, 와, 눈이 온대요. 싫어해요. We'll likely have an entirely different view. 걔는 아마 시각이 또 다를 거야. 그럼 뭐야? 아, 여기 눈 주목에 내가 클라우드 시딩에서 눈 씨앗을 더 이렇게 아이스 결정체로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어? 그럼 그거 좋아할 사람은 뭐예요? 스키장에서 스키 타는 사람. 하지만 나 내일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 집에 계단이 이만해. 이런 비탈길에 살아. 그 사람들은 눈 오는 걸 싫어하겠냐? 좋아하겠냐? 싫어하겠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었습니다. 마지막 last one. 아, 한 큐에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Based on 뭘 기준으로? Concern, 걱정, 염려. 무슨 염려? Long term, 장기간의 isolation pattern. 시험이야, isolation, 고립. 고립 패턴이, 장기간의 고립된 패턴은 형성. During a person's childhood. 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장기간의 고립은 would create, 만들 거야. Persistent, 또 외워. 이거 계속 나와. 중요하니까 나오겠지. Persistent difficulty,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내요. 언제? Adulthood, 어른이 됐을 때도 어렸을 때 오랫동안, 장기 동안 내가 고립을 자주 당했다면 그것은 어른이 됐을 때도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이 걱정을 기반으로, 염려를 기반으로 psychologist, 우리네 심리학자 오커널 씨는 conducted 했어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socially withdrawn 시험이에요. withdraw를 보자. withdraw로 돼 있나요? 아이, 어쩔 수 없네요. withdrawn, 내성적인. 자, 그냥 PP로 갈게요. 그러면 withdraw PP죠. 사회적으로 내성적인 preschool children, 학교 가기 이전, 그럼 누구야? you, 치, 원, 생들에게 실험을 해봤다? 그럼 실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바로 next겠냐? 아니면 in the interval interrupting this pattern이겠냐? 어디부터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그룹을 골랐다? 그럼 먼저 누구를, 어떤 유형을 골랐어야죠. 그럼 어디로 가요? in the interest of입니다. 시험이에요. disrupt. 방해하다. 있네요. in the interest of, 뭐 하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해서. this pattern. 이 패턴 아까 뭐 나왔어? isolation 패턴 나왔죠. 이걸 약간 방해하기 위해서 he created a short film. 자, 고립 패턴이야. 그 고립 패턴을 약간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he created a short film, 짧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that showed 11 separate scenes, 11개의 따로따로 separate, 분리된 장면이 보여요. 어디서? nursery school, 유치원입니다. In each one, solitary child, 시험이야. 혼자인 아이가 feature, 주인공이에요. 아, feature도 하자.
주인공이다. 아, 여기서는 특별히 포함해다. 예, 이걸로 갈게요. 포함됐다. 여기선 주인공이다란 뜻이야. Solitary child. 각 11개의 장면에 혼자 있는 애가 다 나온 거야. 걔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The child, 그 아이는 observe, 관찰했어요. Some type of social activity, 사회적인 활동을 관찰했어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그리고 join in, 그리고 함께 했어. To everyone's delight.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도 거기에 함께 join in, 참여를 하더라. 자, 그러면 11개의 어떤 장면을 만들었고요. 각 장면에 혼자 노는 아이가 하나씩 나와. 그럼 그 아이는 어떤 유형의 뭐 놀이를 잠깐 보더니 와, 나도 참여해야지. 그 다음에 참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6주 후야 아니면 9 후야? 그 다음 애가 나와야 돼. 뭐가 먼저 나와야겠냐? 야, 첫 번째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죠. 그는 어떤 그룹을 골랐어요? Severely, 심각하게 내성적인 아이들을 골랐어. 그리고 show them, 그들에게 이 11장면이 있는 걸 똑같이 보여준 거야. 그 영화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Immediately, 즉시 encouraging, 와, 격려했어. 그 아이들, 혼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begin interacting, 갑자기 교류를 시작했어. 누구랑? 자기 친구들이랑. 어떤 수준으로? That could be considered normal. 아, 그냥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으로 그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것은 내성적인 애들이 그 혼자 있는 애 그 비디오를 보고 나서 난 저러면 안 되겠다 해서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대짜리예요. When he returned, 돌아왔을 때 그 he가 어디 갔어? 그 아저씨, 아, Robert. 이분이 돌아왔어요. Observe them. 그들을 6주 후에 관찰하러 왔어. 과연 그 내성적인 애들 어떻게 됐을까? 이 애들은 되었다. 가장 사회적으로 액티브한 임원이 돼 있었어요. Sadly, 슬프게도 아, 내성적인 아이한테 were not shown 이 열한 장면에 그 영화를 안 본 애들은 여전히 내성적인 채로 남아 있었대. So the answer B, C, A로 가십니다.